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희 권사입니다. 김경란 권사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명예 권사님으로 충성하시고 현재는 자녀들 때문에 영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권사님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야 부모님이 오래 산다고 하셨는데 96세에 영과 육이 다 건강하신 권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는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미국에 와가지고 믿었습니다. 저 막내딸로 인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딸이 댕겼어요. 그래도 따라 댕기면서 제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때부터 잘 저의 네, 아주 그냥 하죠. 네 권사님께서 네. 아주 신앙 고백을 지금 네. 또 한 번 하셨어요. 사실 근데 권사님께서는 4대가 한 네. 가정에서 사셨잖아요. 네, 네. 한 집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맏며느리로 네. 정말 묵묵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고 시집살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권사님이 태어나실 때 네.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죠? 네. 네. 그때 대문에 뭐 그전에 이렇게 네, 그랬죠. 네, 네 그럴 때 그 인줄 다는 거를 선교사님이 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그랬잖아요. 아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선교사님 가신 후에는 그 인줄이죠? 인줄을 네. 잘랐어요, 아버님이.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네. 나실 때부터 네. 사실은 믿으셨죠. 네. 네.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서 이렇게 기도로 사시고 계시는 네, 권사님으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도 자주 가끔 라비에서 만나고 돼서 서로 참 알고 있는 사이기도 하지요. 네. 그 영생교회에서도 또 자녀분들이 또 따님 한 분은 전도왕으로도 뽑히시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자녀를 두셨는지 또 이렇게 오늘 모셔다 주신 네. 또 막내 따님도 아주 효도를 하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예수 믿으신 후에 사실 96세까지 사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래도 또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 네. 승합차? 서울 승합. 네,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사장하시고 네. 또 소장하시고 이렇게 운수업의 1호 개척자라고 예, 예.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대단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잘 사셨는데 권사님께서는 그저 구루무도 안 바르셨다. 네, 그렇죠? 구루무가 뭐예요? 러시아? 그래도 일제 시대에는 암문빠빠레라고 있었어요. 네. 그 최고 좋은 구리모예요. 네, 그래도 달랐어요. 바깥 양반이 사다. 네, 우도마 선생님께서. 네, 아그 그 사랑 때문에 그 힘든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네. 정말 헌신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앞으로 권사님께서 저기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죠.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하고 싶은 네. 거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 자녀들이 다 열심히
예, 종교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네, 아드님, 큰아드님이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에 네. 사셨잖아요. 네. 그때의 그 집 앞에가 미국 사람이 대부분인데 네. 그 미국 사람들한테도 전도하시기 뭐라고 네. 하셨더라, 영어로? 지저스? 지저스 러브 유 하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신식 권사님이세요. 네. 네. 그 당시에도 영어하셔서 아드님 댁에서도 집 앞에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편? 네. 시편 1편? 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나의 선하심과 평생의 인자하심을 정녕 나를 따르시며 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네, 아멘. 네, 아주 그냥 성경 말씀도 평소에 늘 외우시고 네. 기도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육남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한국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제일 원칙으로 살고 있어서 참 가정에서 부모님이 힘들지만 잘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권사님께서 또 이 먼 길에 오셔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목사님을 필요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아주 뜨개질 잘 하신다면요? 뜨개질 얘기 좀 해보세요. 잘하는 건 뭐 별로 없는데요. 네. 내 마음은 이제 나보다 참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고 그런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네. 나는 늦게 가서도 우리 그 영생장로교회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응? 네. 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 터전을 잡아서 초대를 닦아놨으니까 우리가 늦게 와서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신이라도 떠가지고 이걸 봉사 하나 꼭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내가 그걸 시작했어요. 네. 아주 그냥 대단하세요. 응. 발치수도 아세요? 그럼 나 어떻게 따셨어요? 그냥 이렇게 따죠. 네.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사이즈. 예. 애들은 이제 누구나 사이즈는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재서. 네. 다리 어느 정도 큰 분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사람도 작게 뜨고. 네. 그래가지고 참 영생교회 권사자들이 좋아하는 분은 하나씩 더 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 아주 그냥 사랑을 네. 그냥 계속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래 우리 딸 사이가 이제 일터로 나가면 혼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나가 일터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난 혼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앉아서 치다 보면서 네. 난 뜨개질 시작합니다. 네, 그냥 이제 친구죠 예수님이. 네, 네.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 오늘도 우리 네. 자녀들을 근무 시간도 안전무사하게 네. 휴가 시간도 안전무사하게 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믿음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네, 계시네요. 그리고 네. 혼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큰 집에 혼자 네. 낯선 집에 가도 나는 큰 아들네 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네. 내 불리함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무서운 것도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아주 귀한 네. 믿음을 가지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 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미리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채워주시는 에베네셀의 네.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도 내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로 해 주십시오. 네, 네. 소원입니다. 네, 그대로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효녀, 네, 효자들이 소망. 많이 이렇게 네. 나오고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가질 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계속 건강하세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